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지요. 10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70인 제자가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지요.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교구별 캠프 포럼 예배 이번 해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흑암 무너지는 교구 캠프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원수는 사단이겠지요. 이 사단의 모든 능력, 흑암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똑같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된다. 힘, 능.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 어려운 단어를 쓴 거 아닙니까? 크라토스. 철장 권세.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라니까. 큰 쇠막대기를 들고 휘들어버리면 그 이제 맞는 건 그냥 다 박살나 죽는 거지. 이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사용을 해야 돼. 그게 사용이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여기 교구 캠프다. 그 말이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캠프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캠프 시대. 그래서 오늘 포럼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이후 캠프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해가지고 준비 캠프는 뭐냐? 이걸 발견. 지역 발견 포럼을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을 보여주셨다. 완전 황금어장을 봤다. 완전 사각지대를 봤다. 완전 재앙지대를 보게 됐다. 완전 이게 보는 순간 뭐지요? 응답이에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대학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군부대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뭐지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아닙니까? 보이는데, 보이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요거 포럼 하시라니까. 그러면 이전 캠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줘요. 아, 이거는 이제 정보 얻은 포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사람 정보를 주시는데 누가 갈급하더라, 누가 충성된 자더라, 누가 사망자더라, 누가 예비되어 있다더라. 이게 그냥 정보가 줄줄이 나와요. 그거 포럼하신. 그러다 보면 이제 포럼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파트 전도에 관심 있구나. 저 사람은 대학에 관심 있구나. 군에 관심 있구나. 공무원에 관심 있구나. 유치원에 관심 있구나. 저 양반은 병원에 관심 있구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거기에 맞는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팀을 구성하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다, 구역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뭐가 돼야 되지요? 전문가.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하면 뭐지요? 여기에 300%가 딱 집니다. 그지? 그럼 지금 여수를 놓고 또 우리가 함안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300%. 이미 뭐는 준비되어 있지요? 내용은, 메시지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전략도 다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필요와 현장에 뭐지요? 거기에 지금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의 필요, 현장성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걸 딱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거기에 맞는 제자를 찾아서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자신 있어야 되지요? 우리 성경섭 장로 있습니다만은, 막저 뭐지요? 미용실 원장님들 모아놓고 막, 사실은 우리 제품은 별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제품이야. 막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미안하다. 그 장사 안 되지요. 이거 내용이 뭐야 되지요? 이건 하늘을 찌를 만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걸 갖고 섰다. 당연히 돼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발라도 머리 안 납니다. 뭐 이렇게 50%입니다. 막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셔. 이러 안 되거든. 이 바르면 완전히 반드시 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막 이래 돼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이라고는 안 돼. 내용이 예를 들자면 뭘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늘설 때마다 오늘 오전에도 보시고 창세기 38장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던 목사님들은 한 번도 접근 못한 그지요? 청년님에게 죄송하지만 청년님도 안 되는. 오직 누가 되지요? 김증인만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오늘 쓴 거예요. 아멘. 아멘. 이쪽이 아멘 잘하는데요. 내 편이 아니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아멘을 해. 저쪽은 봐, 완전 내 편이잖아. 봐봐. 어쨌든 그래가 메시지를 써야지. 오늘 메시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막 준비하다가 졸다가 뭐 이래 준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누가 듣겠냐는 거지. 무슨 메시지를 썼죠,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제목과 유일한 내용을 인도받아서 썼다. 그거 붙잡아야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그게 이제 내용이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 맞게 하고, 이제 시스템을 딱 갖추면,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구역장님들, 전도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저 필리핀에도 지금 교회하고 있는데 뭐 해야지요? 우리 델리아 목사님에게 우리 영어 잘하는 설명은 못하지만 지금 저 하고 있는데 준비. 혼자 핵심 예배 드렸대, 혼자. 혼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근데 자기가 전에 와서 안 하던가요? 그 최태영 선교사님 내그 주차 차 되는 그 차고에서 혼자. 권능이는 통해 가고 최태영 선교사님은 메시지하고 자기 혼자 있어봤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인으로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요. 주여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렘넌트도 한명 오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명한 명이. 저는 기도하는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부터 중직자들부터 먼저 만나도록 역사에 점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될거 아닙니까? 왜? 갖고 있으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또 심지어 우리는 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장의 필요들을 쌀쌀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문가가 그래서 지금 오늘 잠깐 뭐지요? 오늘 오전 메시지 강남에 잠깐 포럼하시고 잠깐만 하시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요거 해야 돼. 요거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교구장 들고 일찍 마치지 마.
혹시 바쁘다 그런 분들은 걸어가라 그래. 걸어가 봅시다 하고. 요걸 해야 돼. 오늘. 요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달 됩니다. 뭐 한다고 그러지요? 추워서. 어디 못 가지요? 캠프 못 가. 지금 딱 요때 지금 몇 주예요? 몇 주? 오늘 결론을 내고 딱 가신다. 그러면 이제 방향은 뭐냐? 방향은 이제 몇 주에 나왔잖아요. 딱 치겠지. 진짜 어떤 사람 많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여러분은 아니지만 보세요. 귀신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 귀신이. 늘 귀신이 보여. 귀신이 보인다니까? 근데 안 보이면 또 뭐하지요? 틀려. 그걸 환청이라고 그러죠. 자꾸 저녁에 안 봤습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어쩌냐. 저 어머니 아버지가 죽여버려. 아니면 네가 죽는다. 자꾸 귀에 들. 감옥에 가 있는데도 뭐하지요? 요래 그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화를 하고 있더잖아요. 나 불러가지고 누구하고 하냐고 하니까 귀신이. 자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속닥속닥속닥 같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지는 뭐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은 모르겠으면 저는 체험해 봤잖아요. 가위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를 안 눌려본 사람 모르는데 눌려본 사람 알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아주 움직이질 않으니까 안 움직이지지요. 숨도 잘 안 쉬시지요. 뭘 해야 되는데 안 돼. 아주 고통스러워 막 컥컥거려 개개거려. 체험 안 해봤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러다 또 악몽 시달렸는데 꼭 도망가면 제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러지요. 절벽 같은 데로 가 절벽. 그래가지고 막 절벽에 쭉쭉쭉쭉 쫓아오니까 꽉 뛰어내렸는데 싼 겁니다. 쌌어. 우리 어머님이 알겠냐고. 아임 여자던가요? 도망갔는데 강가로 돌아가 모래밭이야. 모래가 빠져요. 내 뒤에 쫓아와. 거의 잡혔어. 또 쌌어. 한없이 시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몰라, 부모님들 몰라, 선생님 몰라. 저 멀쩡한 게 왜 저러지? 멀쩡한 게 더 힘들어요. 시달려. 안 멀쩡하면 표현화도 나지. 멀쩡하지. 암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낫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 낫는 암이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여기 안 있으니까 소아병 등에 있는 사람들. 애기가 암이야. 쳐다보면 눈물 나. 네. 답도 없어. 왜 이러지? 답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참으로 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제 불치병이야, 난치병이야. 요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불치병인데, 난치병인데. 마음도 그래야 되겠는데 이건 더 이상한 점. 또 심지어는 뭐도 없지요. 원인도 몰라. 또 거기다가 전에 보세요. 막 무슨 탤런트다 영화배우다 이래가지고 뭐 되던가요? 무당돼 있어. 그렇지 왜 무당돼 있냐니까 다 무시달리다. 그때 시달릴 때 누가 답을 딱 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도 말 그냥 무당됐다면서. 정신병자들 보세요. 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그러던가요? 공황증으로 시달리고 누가 답정했습니까? 저는 우울증 환자 내가 만났더니 막 왜 우울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우울하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두렵고 그냥 힘들고 조울증은 뭐죠? 또 어쩌다가 헤헤 그래요.
조증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울증이 와. 같이 합치면 요건 더 무서운 병이. 사람들 만나서 막 웃어. 집에 가가지고 막 그래 자살해. 누가 답을 주셨습니까? 그 교구가 해줬냐, 구역이 해줬냐, 그 지역이잖아요.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있으면, 요것만 하고 있으면, 요것만 정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몰아다가 안테나 딱 세워 모든 정보를 몰아다가 이런 사람들 뭘 주지요? 그럼 전도자가 다 갖고 있어도 답 주면 되잖아요. 자, 첫째로.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영적 의사예요. 아무도 못해.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교수님이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부모님이 합니까? 친구가 합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런다니까. 여기에 오직 복음이다. 그죠?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원색 복음으로 다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춤추는 잘 안 하잖아요. 막 안수 기도를 하네. 손잡고 손을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그랬다.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낫겠다고 그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믿음에 부합해야 되잖아. 주여, 내가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하고 다 해줘요. 다 마칩니다. 뭘 가지고 가냐 여러분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자 만났는데 요한복음 4장 29절에 뭐 던져버리지요? 물동이 던져버려.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죠. 지금 불덩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딱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지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그 주셨다 가서 저 안진병이 보고 응가금은 나한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한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여러분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천하 인간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다른 이름은 안 된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 아니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딱 확신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지? 자꾸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다 끝납니다. 또 몇 군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전부 치유사역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데 노마봉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많은 일 하려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말씀 보고 방향 맞춰가지고 우리 교구 컴퓨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만 살렸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시달리고 뭐 시달리고 뭐 가인을 내가 시달리고 악몽 시달리는데 한 사람이 답을 살아나쁘면 구역식으로 왔다. 아, 우리 구역장님이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람은 배신 안 합니다. 그지요? 나 저 다락방 하다가 뭐 그만두고 뭐 어쩌고 해서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저는 합숙가서 얘기하잖아요. 합숙가서 땡 울었다. 내가 왜 엉뚱한 짓만 했지? 저 제자들을 왜 괴롭혔지? 이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지도 안 들어. 어제부터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 먹을 일이 많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는 지금 경남 노회장이잖아요. 왜 노회장이 돼가지고 노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 저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냐. 욕 먹을 짓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회, 제가 총임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총회에서는 가만히 있냐? 가만히서 그것도 또 욕을 먹었네. 총회로 이런. 그래서 협회는 또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회장은 아니지만 또 지회 제가 임원이잖아요. 또 욕을 먹었네. 아, 결정적인 욕이 뭐지요? 신복이잖아.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신복은 뭐 해야 되지요? 머리를 갖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욕을 많이 못도 할까? 여기저기 전화가지고 욕을 하더라고.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오늘 아침에 기도해 보니까 욕 먹어 싸대.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반박자리도 올라오고 해서 좀 욕을 지금 망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망가이가 됐어. 김진규 욕 덜 먹어도 돼. 내가 가만히 좀 그렇다니까. 먹어야 되는구나. 그 맛을 못 본 거지요. 결론 하나 막 헛소리에 샀는 거지. 나는 저 총재님 이광수 목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 받는 순간에 더 이상 없어. 받을 게 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 뭐 전해졌어? 아까 얘들도 막 끝났다며. 안 끝났어요? 노래만 들었어요? 그 가사 보세요. 끝났다. 쟤들도 끝났다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떤 사람 시비 건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해결자 아니야.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야. 참 불쌍하지.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캠프 가기 이전에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전도가 어렵니? 뭘 수가? 그거 똑같지. 우리 정병훈 장로님이 아 제가 가도 정병훈 장로님은 제가 신방 갔는데 뭐 한다고요? 딱 신방 갔어. 제가 목사가 장로님 신방 갔지. 근데 딱 신방 가면 나를 환자 취급한다니까. 아 그 종이떼가 저거 목사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안 아파. 안 아픈 데 있잖아요. 막 정말에 그래가지고 아이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골다공증 그 검사해봐야 돼. 괜히 나를 또 검사기로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더만 검사 결과 나왔다. 주사 또 아, 괜히 집어 갔다 주사. 그러더만 또 약도 먹어야 되는데 또 약도. 아니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어디가 아프냐 뭐. 말해가지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봅시다. 뭐 이래가 무슨 의사를 합니까? 그 진영에 저 5대 침쟁이 아니십니까? 자칭 5대 침쟁이. 나는 이번에도 다리가 좀 땡기고 해가지고 가서 침 맞았는데 한 5번 맞았나? 3번 맞으면 났는데 한 5번 충분히 맞았지요. 깨끗하게. 막 약간 저릿저릿 하고 막 이렇게 땡기고 아리고 막 이런 근세가 있었어요. 뭐 피가 잘 안 통했다나 쨌다나. 뭐 침 무릎에다 막 이러고 뭐 하더니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원장님이 이렇게 해줘. 잘 나왔다고 그랬더니 막 감사하다면서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군 나보고. 근데 잘 물어보도 안 해요. 막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뭐부터 하죠? 침부터 찔러. 일단 찔러놓고 봐. 막 여기저기 찌르더라고. 의사가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은 뭐지요? 그런 정도의 의사가 아니고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딱 여러분은 뭐만 확인해요? 이거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777 기도 나왔는데 이 77 기도 해가지고 지져봐야라고요? 힘을 얻으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프냐? 너만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그리고 무슨 캠프를 하냐고. 너만 아픈 줄 아냐? 나는 더 아프다. 너만 죽을 것 같냐? 나는 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프냐? 많이 아프겠구나. 나도 그랬었다. 근데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날 끝났다. 그런 증인으로 딱 설 만큼 뭐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지요? 이렇게. 자, 이디오피아에 4시가 왔는데 답을 못 얻고 가. 응?
하나님 막 너무 급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막 하나님 비상사역이지. 그래가지고 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누구를 갖다 붙이지요? 영적 의사 여러분 같은 전도자 같은 갈등하잖아. 가서 읽는 거 깨닫느냐? 아니,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못 깨닫냐? 그래, 요 누구 얘기냐? 요 지금 이사야 얘기냐? 아니면 다른 일을 말해? 다른 일이지. 누가 오네? 메시아.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복음 딱 전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물이 여기 있는데 멀리 갈 필요가 없겠냐? 있겠냐? 거기서 세례 받고 기쁨으로, 흔연히 옛날에 전개 기쁨으로 그렇게, 응? 저 이디오피아에 얼마나 다 부럽고 행복하게. 요런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만남의 시간표를 이제 요때부터 주시는, 요게 지금 교구 캠프의 열매예요. 그 전이 더 중요한 거고.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뭐가 없지요? 복음이 없어. 기도만 하고 있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죠,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 봐야지요. 딱 만나게 해가지고 가보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일가 친척 친구까지 다 기도. 심지어는 뭐지요? 베드로 가니까 막 절하고 난리가 났어. 가서 메시지 한번, 그 가르쳐본 현장에 메시지 한번 해봐야지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땅 짓고 헤엄치기 캠프.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 지금 이 캠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지. 여기에다가 아나니아를 갖다 붙여가지고 보세요.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로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신다. 뭐 별로 한 말도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겁니까, 복음이? 전부 주님 거야. 그냥 주님 주신 말씀 전하고, 주님 주신 복음 전하고, 그 주님께서 전하라 했다. 그랬더니 뭐 하지요? 이제 이거 보세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걸 뭐 절대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한 방에. 요번 10월 달에 한 방에. 11월 달에 한 방에. 이제 그 기도했던 거한 방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시달리고 내가 욕을 먹었구나. 이렇게. 끝난 거지.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지요? 딱이 사람이라니까 지금. 아무나 아니에요.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망대 제자를 딱 찾아 세우는 거지. 어떤 사람이지요? 영혼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자 정신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에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 전부 돌 들고 오더라도 어찌해야 되지요?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누구 편 들어야지요? 우리 아버지 편해야죠. 다 죽인다 그래도 사정이 있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 그럴 뿐이 아닌데 사정이, 이게 가족이지. 그런 나쁜 아버지는 있으나마나 하다면 죽여야 된다면서. 그럼 그게 뭐 가족이요? 엄마 보세요, 엄마. 여러분 어머니는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다 누구 편이지요? 누구 편일까요? 나 편이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뒤로 이렇게 가면 뒤 아줌마들이 바로 그 아들이냐고 그래. 더 선? 그 아들, 바로 그 아들. 얼마나 어머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놨던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언제 한번 내려가면 이제 그 동네 아줌마 이사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을 해놨던지. 그런데 그 뒤에 들려, 뒤통수에 들리죠. 바로 그 아들이냐고 그래. 그 어머님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뭐 일이 있고 실수하고 사고치고 막 우리 어머님 그러다니까. 누굴 잘못 만대? 일단 조상을 잘못 만대. 조상, 김씨 조상을 잘못 만대. 두 번째, 나라를 잘못해놨대. 대한민국에 잘못해놨대. 그러다가 이제 또 핑계 댈게 없으면 누구 핑계 대? 친구놈들을 잘못해놨대. 친구놈. 아들은 아니야. 친구놈들. 마지막에 이제 딱 하는 거에다. 누구를 잘못 만났대? 부모를 잘못 둬. 야야. 부모를 잘못. 그때 이제 빨리 무릎 꿇고 잘못해서 빌어야 돼. 아니면 이제 우리 어머니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울면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무릎 꿇고 이제 부모를 잘못났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비래. 그 앞에는 좀 괜찮은데 이제 부모를 그 다음에 누구를 지요? 엄마를 잘못 만나죠. 누구는 완벽한데? 김지기는 완벽한데 우리 어머니 그래. 그런 데가 얘기 안 합니까? 해병대에 북한에 넘어가려고 맨날 빠따 맞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넘어가 버려야 되겠다. 그 헤엄치면 강호도 금방 넘어가요. 교동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걸렸다니까. 어머님이 딱 이게 울 것 같아. 그래서 참하고 최대하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가 그 뒤에 있었죠? 어머님이. 그게 가족이야 가족.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어떤 사람 전도해 놨다니만 나중에 전부 원수야. 그건 전도가 아니고 원수를 한 거지. 알아듣게 되기를. 제자는 안 그렇습니다. 제자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셨다. 전체로. 영세전에 감추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는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아멘. 이때를 위하여. 여기 얼마나 저는 진짜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위하여. 감춰놨던 빛의 경제를 학계에서 2장 6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뭐지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여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캠프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전도에 누가, 선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꼭 건강만아 괜히 놀러 다니면 그건 뭔 강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캠프를 막 아무리 해도 괜찮을 만큼 이 가을에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구별 포럼 캠프 포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포럼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교구와 또 구역들 위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